저는 이번 선거를 통해 좀 한국 사회가 좀 더 다음 단계, 새로운 좀 사회를 열 수 있는 좀 그런 분기점이 되는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새로운 세상을 여는데 좋은 생각을 갖고 있고 적합한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꼭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에 살고 있는 어린이집 교사인데요.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니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제가 이제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니까 장애인 관련된 거를 이야기한다면 뭐 사실 장애계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뭐 만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 지원이 불가한 것에 대한 폐지, 그다음에 실제로 장애 등급제가 없어졌는데 예산 정책, 예산이나 등등등의 다른 제반된 제도가 바뀌지 않음으로써 실질적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지 않은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한 정비, 그리고 온 국민들이 다 힘들죠. 요새 코로나19 이런 재난이나 특히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도 있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정책이 사실 거의 전무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번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원 되신 분들은 좀 더 신경 써주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적 협동조합 성북나눔 돌봄센터에 근무하고 있는 유영창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어르신 돌봄 쪽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려울 때일수록 아무래도 어르신과 같은 이런 취약계층 분들이 조금 더 고생을 하시고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위한 좀 더 촘촘한 그런 복지 정책이나 지원 제도가 좀 마련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현재 좀 열악한 좀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계신데 이분들을 위한 좀 처우 개선에도 좀 많은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 4.15 선거 되게 기대한 바도 크고 또 걱정도 되는 바도 많은데요. 코로나 여파 때문에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는 것 같아요. 학부모인 저로서도 불안한 마음도 크고, 그 다음에 교육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또 직장인 저로서도 걱정되는 마음도 큰데요. 이번에 선거 때 이게 잘 반영이 돼서 위기를 잘 극복한 정당 좀 뽑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를 통해서 학부모들뿐만이 아니고 지금 제가 주로 만나고 있는 계층이 아동 청소년이다 보니까 교육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불안함들을 좀 잠재울 수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에게 좀 힘을 줄 수 있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선거에 바라는 것은 이번 선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배울 게 있는 그런 선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데 아이들의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서 항상 걱정입니다. 다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이번 선거가 아이들한테 바람직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범적인 선거였으면 좋겠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들이 많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선거에 바라는 점이라면 일단은 공약을 좀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제 공약은 이제 국회에 이제 입법을 하면서 여러 사정 때문에 안 되는 것들도 많다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헛공약은 남발하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제가 바라는 점은 국회의원분들도 국회의원분들이지만 이번에 새내기 주권자분들이 합류하게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새내기 주권자분들도 함께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투표율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새내기 주권자입니다. 제가 이번에 유권자가 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것입니다. 공약을 보고 국회의원을 뽑아야 한다 이런 생각이 가득한데요. 따라서 이번에 당선되시는 분도 단순히 상대 유권자에 대해서 서로 비방을 하고 네거티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서로의 그 공약 정책에 대해서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올바른 문화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4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 이번에 꼭 많이 투표하세요. 화이팅! 4월 15일 꼭 투표하세요. 4월 15일 꼭 투표해주세요. 대한민국 화이팅!